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의 전냉면입니다. 공수 제가 솔밭에 지금 낚시 때는 안 가져오고 현장에 지금 와봤습니다. 현장에 나와본 결과에 지금 파도가 이래 너무 심합니다. 지금 이렇게 파도가 너무 많이 심하고 포인트를 좀 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저쪽에 사람들 한꽁치 맞는 포인트 그게 자체를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자, 줌을 다 놨거든요. 자, 제가 많이 오는 자리를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쭉 앞으로 가볼게요. 여러분들,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하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저 앞에 보다시피 지금 사람 두 사람 낚시를 하고 있는 자리에 저 옆에서 낚시가 불가능합니다. 하공치 잡기는. 자, 여러분들 지금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.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. 이 파도가 다 죽을락 하면 한 이틀 내지 밤에만 바람 안 불어준다면 괜찮겠는데 밤에 바람 불어보면 또 파도가 또 터지거든요. 그렇습니다. 한꽁치 낚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파도가 너무 심해서. 오늘도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꽁치 낚시는 불가능할 것 같고, 요즘에 한꽁치 나오는 때가 좀 어중간합니다. 어떤 찌개는 나왔다가 낱말이라도, 어떤 찌개는 나왔다가 어떤 찌개는 안 나오고, 낱말이로 한 번씩 나올 때는 좀 재밌게 보거든요.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파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딱 한 2, 3일 날 날씨가 많이 얽혔습니다. 한꽁치 낚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볼까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